저는 한주 동안 아니에요. 저희가 2주 만에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원래 영상을 찍고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여름 휴가철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 쇼핑몰들에서 품절되는 물건들이 워낙에 많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를 잘 챙겼어야 했는데 영상을 다 찍어서 편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링크를 달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다 품절인 거예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구입하고 싶으실 텐데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특단의 결정을 내려서 그 영상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제가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바로 뭐냐? 제가 원래는 원피스만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원피스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올 여름 어떻게 입어야 하나? 여름옷 쇼핑 뭐 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요거예요. 요 목걸이. 잘 보이시나요? 이 목걸이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번 여름에 구입한 건 아니고 겨울? 봄? 그쯤 구입한 것 같아요. 그냥 네이버 쇼핑에서 구경하다가 저희 어릴 때 아시나? 아가타 스타일 아세요? 그냥 볼로 된 목걸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모델분이 예뻤나? 그리고 가격이 저렴했어요. 이거 10,000원대예요. 배송비도 무료 배송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너무너무 가벼워요.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무거운 목걸이 못해요. 우리 구독자님 여러분들 중에 젊은 친구들, 뭐 20, 30대 초반 친구들, 지금 예쁜 거다 하세요. 나이 들면 이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목걸이 같은 거 고르는 기준이 가벼운 거. 목이 안 아프고 어깨가 안 아파야 된다. 그게 완전 기준이 됐거든요. 이게 사실 실버도 아니고 그냥 뭐랄까? 스텐 같은 거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변색도 없고 가볍고 뭐 여름에 하기 좋아가지고 제가 이번 여름에 거의 데일리로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가 바로 요거예요. 찰랑찰랑 보이시죠? 요거 진짜 추천해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씩 구입하는 거는 정말 부담이 없겠다. 그래서 이거 하나 어때요?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건요 티예요. 티. 여기 조그맣게 써있죠? This is never that. 보이실라나? 원래 이 This is never that이라고 하면은 뭐냐? 스트릿한 브랜드로 젊은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잖아요? 근데 옷들이 다 박시하고 거의 남녀 공용인 것들도 많고, 저희들이라 하면 저 같은 뭐 30대 후반, 40대, 50대 이런 아줌마들이 인기가 조금 거시기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이런 티셔츠 브랜드라 그런가, 재질? 요런 게 정말 좋거든요. 이목 늘어짐이나 요런 게 없어가지고 아주 좋고, 지금 입은 게한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이게 좀 크롭이에요. 그리고 좀 들러 붙는 스타일로 나왔어. 그래서 저희 같은 아줌마들도 입을 수 있게 나왔다! 저는 이거 미디움 사이즈 했는데, 그냥 딱 적당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냥 저는 요런 멜빵을 워낙에 제가 좋아하니까, 멜빵 바지랑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닌가? 요것도 너무 크게 써있지 않아가지고 또 괜찮고. 그래서 요 티셔츠. 올 여름 티셔츠로 제가 이거 진짜 추천해요. 거기다가 요즘에 이 여름 끝물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보통 This is never that 티셔츠 가격이 뭐 3만원 후반, 4만원, 뭐 5만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2만원대에. 저 거의 2만원 초반에 구입했거든요. 쿠폰 해가지고. 2만원 초반이면은 완전 개꿀 아니에요? 사야지. 그리고 컬러도 너무 귀엽잖아요. 요런 핫핑크 티 제가 또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 구입하실 분들은 This is never that. 저희도 입을 수 있어요. 다음. 제가 기본 티를 진짜 많이 입어요. 그럴 때 제가 찾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H&M. 딱 그냥 기본 티셔츠들이에요. 제가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잘 입고 지금 이것도 바로 세탁해서 갖고 온 건데
몇 번째 세탁을 하는지 몰라요. 이게 진짜 저렴하거든요. 이거 9,900원? 저는 이 제품을 깔별로 구입해요. 그리고 구입하면 무조건 쟁이는 H&M에 가면 쟁이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뭐 화이트, 블랙, 뭐 라벤더 컬러, 핑크 컬러, 뭐 옐로우 뭐 이런 거 등등등등 많이 나오거든요. 가장 기본 티셔츠로 많이 있는 아이템. 근데 H&M에서 여기 요 두께 있죠? 여기 요게 좀 두꺼워야 돼요. 얇은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잡아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좀 흐물흐물해지고 확 늘어지고 뭐 요런 일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요 애들은 워낙에 여기를 탄탄하게 두껍게 박아놔서 잘 박아놔서 그런가? 요거는 아무리 빨아도 그렇게 크게 변형이 없더라고요. 9,000원대에 이 티셔츠를 정말 추천해요. 이거는 세일하면 무조건. 그리고 보이는 사실 쟁여도 돼요. 만 원이잖아요. H&M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기본티예요. 기본티는 H&M으로 달려가세요. 제가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이 전 영상에서 이 티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이 티셔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한테 DM까지 보내셔가지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바로 팔렛. 팔렛이란 브랜드의 티셔츠예요. 근데 제가 이 브랜드를 어떻게 알았냐. 일조터님이 아마 입고 나오셨을 거예요. 제가 일조터님의 엄청난 팬이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일조터님이 제작하신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일조터님이 키우는 그 소주랑 굉장히 닮았거든요. 그래서 저 나 너무 사고 싶다. 완전 일조터님 부친다? 이러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를 알고 있었는데 도연대에 갔는데 얘네가 팝업을 하고 있지 뭐예요? 뭐 젊은이들이 요즘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나도 하나 사봐야겠다. 사실은 신랑을 주려고 산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도 이게 굉장히 커요. 신랑 걸로 라지를 샀는데 신랑이 한 번도 입기도 전에 제가 한번 입어봤는데 너무 귀여워. 그래서 뭐 그 상태 뭐 제 거가 됐죠. 좀 그런가요? 신랑아 새 거 다시 사줄게. 제가 요즘에 살이 많이 쪄서 그런가 이렇게 그냥 박시한 게 세상 편하고 좋아요. 그냥 방방한 게 최고다. 2만 원대에 얘도 저렴하게 잘 샀어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 반바지랑 입었을 때도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그냥 통 넓은 추리닝 있죠? 그런 거랑 입어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입고 바이커 팬츠랑 입는 거를 제일 좋아하긴 해요. 사실 저는. 그리고 제가 이번 여름에 너무너무 잘 샀다고 생각한 게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바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똑같은 거를 두 개나 샀어. 바이커 쇼츠예요. 요런 박스티에다가 운동할 때 제가 요즘 또 러닝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할 때 반바지 트레이닝복? 그런 거 입는 것보다 요 바이커 수츠 요거 입는 게 정말 가장 편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여름에 요런 바이커 슈츠를 몇 개 더 사봤는데 가장 편한 게 요거예요. 이거는 나이키 거고 이게 소재가 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를 압박하질 않아요. 사실 바이커 슈츠 이렇게 레깅스 재질로 입으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무릎 위에 살도 볼록 튀어나오고 그런 게 싫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런 게 없어. 그렇다 보니까 내 몸을 뭐 체형을 그렇게 보정을 해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 너무너무 편해가지고 제가 진짜 잘 입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삽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똑같은 사이즈를 두 개를 샀는데 요즘에 장마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제가 웬만하면은 빨래를 말려서 건조를 시키는데 요즘에 너무너무 습하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려고 건조기에 돌렸어요. 몇 번. 그랬더니 똑같은 사이즈인데 이게 확실히 그냥 면이라 그런가 많이 줄었어. 사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좀 큰 걸 삽니다. 이제 건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아시죠? 이제 애초에 조금 큰 거를 사서 점점 줄인다. 저희 집은 좀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언젠가 제가 레깅스를 한번 잘못 샀더니 이게 너무 찡겨가지고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레깅스는 무조건 큰 사이즈를 사거든요. 큰 사이즈를 사면 뭔가 체형의 보정은 조금 안 되지만 그래도 운동할 때 너무 편해요. 그럼 운동할 때 뭐 누가, 제가 아가씨도 아니고 누가 저를 보겠습니까? 그냥 저는 편하게 입어야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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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가방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올 여름에도 뭐 여러 가지 에코백을 많이 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번 여름 가장 잘 산 거 뽑자면 바로 요거예요. 아크테릭스의 이런 힙색이에요. 지금같이 이렇게 좀 캐주얼한 복장에도 제가 이걸 잘 매지만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피스에도 그냥 이 가방 진짜 잘 메고 다니거든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가벼운 게 최고다. 너무 가볍고 많이 들어가. 이게 엄청 생각보다 넓거든요. 안에 내부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TV랑 다닐 때도 웬만한 짐 다 들어가고 뭐 혼자 다닐 때도 뭐 파우치, 지갑, 핸드폰 다 때려 넣어도 그렇게까지 무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색깔이 너무 귀엽잖아요. 제가 진짜 옐로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레몬 컬러 못 참아. 요즘에는 거의 분신같이 이 가방만 메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등산 같은 거 갈 때 힙색으로 나온 건데 이게 굉장히 끈이 짧습니다. 이렇게 크로스한 요거 있죠? 요 길이가 최고 길이에요. 어느 정도로 짧은지 아시겠죠? 보통은 이렇게 힙색으로 메라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뭐 당분간 등산 갈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저는 계속 이렇게 크로스로 잘 메고 다니겠습니다.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런 실밥 하나가 튀어나온 데가 없어. 아주 잘 메고 있는 저의 요즘 최애백입니다. 신발도 보여드려야죠. 네. 이거는 제 친구가 저 생일 선물로 사준 거거든요. 근데 친구 선물 영상에 못 들어가가지고 아쉬웠는데 이참에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어요. 바로 990이에요. 뉴발란스의 9 시리즈, 뭐 993, 992, 991, 990 이런 애들은 너무너무 유명한 거 아시죠? 근데 요거는 키즈 제품이에요. 이 9 시리즈가 가격이 가장 고가잖아요? 근데 키즈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저렴했다. 너무 편하고 뭐 어디에든 옷이 잘 어울리고 제가 연애 초창기에 신랑이랑 커플 신발로 993을 맞췄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에 신었는데도 너무 편하다. 이래서 사람들이 신는구나. 그리고 저는 키즈 제품으로 225를 샀어요. 근데 좀 커. 나이 드니까 발이 편하려면 조금 사이즈가 낙낙한 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혹시 샀는데 발이 찡길까봐 걱정하는 것보다는 뭐 이거 꽉권으로 조이면 되니까 저는 이거 너무 귀엽게 잘 신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좀 이따가 운동화랑 원피스랑 코디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진짜 어디에든 어울려요. 이거 휘뚜루마뚜루 짱짱짱. 신발을 소개해드린 님의 더불어 잘 신고 있는 신발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너무 흔해서 짜잔. 솔트워터의 샌들이에요. 제가 솔트워터의 샌들은 몇 개를 지금까지 샀는데 올 여름은 상콤하게 화이트로 사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바닷가에서 신었다가 여기 사이에 모래가 다 들어가가지고 여기 바닥이 울퉁불퉁해가지고 뜯은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물놀이 하기에는 좋아요. 근데 모래사장에서 놀 때는 신지 마시라. 그런 데서는 비추다. 꼭 기억하시고 요거는 뭐 어디든 잘 어울리잖아요. 그냥 뭐 왼발로 신어도 예쁘고 양말 신어도 귀엽고 그러니까 솔트워터는 뭐 세일하면 쟁이시라. 그러면은 대망의 이번 여름에 어떤 원피스를 샀는지 원피스도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짠! 짜라란! 여러분 이 원피스 기억하십니까? 뭐라고요? 제가 입은 걸 보니까 실망하셨다고요? 요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저번에 제가 원피스 골라주세요 했을 때 인기를 얻은 원피스예요. 근데 제가 입으니까 이게 사실 많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짝 수선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를 좀 이렇게 걷어서 입는 게 저는 좀 더 어울리더라고요. 그냥 입으면 좀 이게 뭐랄까? 약사 선생님 같달까요? 그래서 제가 팔이 짧아서 그런가 뭐든지 좀 이렇게 접어 입으면 더 저의 이 체형을 보완해준달까? 그럼 제가 전신도 보여드릴게요. 네, 어때요? 괜찮나요? 샌들에 양말 하나 신어주고 저는 사실 여기 거의 무릎을 가렸어요. 원래 길이가 근데 이게 진짜 시원해요. 너무너무 그리고 하이트인데 그렇게까지 비침이 없어가지고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입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제가 산 원피스는 바로 요거 미미카위라는 브랜드의 원피스예요. 너무 귀여워요.
제가 앞에서 가방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레몬 컬러 환장하는 거 아셨죠? 이 원피스는 제가 사실 작년부터 살까 말까 하던 거예요. 근데 미미카위 제품이 생각보다 고가더라고요. 웬만한 뭐 원피스는 뭐 2, 30만 원대? 뭐 여름 원피스는 특히 2, 30만 원 주고 사기가 저는 조금 아깝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운명같이 이 아이가 쿠팡에 뜬 거예요. 대박 사건 아닙니까? 이게 쿠팡에 떴어. 원피스라면 이렇게 방방에서 뭐 어디 하나 나를 억압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요게 딱 그런 아이고요. 요거의 포인트는 요런 자수들이에요. 자수. 요 자수가 너무 예쁘죠? 근데 저는 이 원피스를 딱 처음 봤을 때 이 몸에 있는 모든 게 자수인 줄 알았어. 근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에도 프린트가 있고 또 여기에도 프린트가 있고 여기에도 프린트가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모든 게 자수인 줄 알고 그 비싼 가격이 합당하다 생각하고 구입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원래 정가가 29만원, 30만원 하는 건데 쿠팡에서 13만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싸게 잘 사서. 그리고 제가 이걸 입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점은 여기가 뚫려 있거든요. 보이세요? 뚫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걸을 때 롱 원피스를 입으면 살짝 더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람이 살랑살랑 은근히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시원해서. 이게 치마가 굉장히 천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더울 수가 있는데 아주 시원했다. 아, 그 여러분들한테 말 안 한 게 있는데 중요한 걸 말 안 했네요. 이게 사실 굉장히 롱한 디자인의 드레스예요. 그래서 여기가 단추가 한 칸이 더 있었어. 안 되겠다 하고 과감히 한 요 정도 수선을 했어요. 제가 13만 원에 샀지만 수선비로 2만 원을 썼습니다. 근데도 뭐 저 제 체형이 이런 거 어떡해. 내 몸뚱이를 탓해야지. 많이 잘라냈지만 그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고 싶었던 원피스 리스트에 있던 로즈베이의 자체 제작 원피스예요. 근데 요거는 생각보다 더 만족스러운 게 뭐냐면 요 스퀘어 넥이 부담스럽지가 않고 몰랐는데 디테일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여기 주름이 이렇게 착착 잡힌 거 있죠. 뭐 신랑은 이거 보고 이거 뭐 어깨 뽕 놓는 뭐냐 이상하다 했지만 전 요게 있어가지고 딱 여기를 잡아주더라고요. 이렇게 옷걸이 같이. 그래서 요게 너무 귀여웠다. 그리고 저는 이걸 어떻게 입냐면 거의 이렇게 모자를 항상 쓰고요. 모자를 쓰면 사람이 조금 귀여워 보이는 거시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운동화를 신어줍니다. 컬러풀한 양말도 신어주고요. 어때요? 귀엽죠? 그래서 저는 이런 요 정도의 길이를 딱 좋아하고요. 여기에다가 요 제가 아까 말했던 아크테릭스 가방을 이렇게 딱 매줍니다. 조금 어려 보이지 않나요? 그래도 제가 내일 모레 40인데 그렇게는 안 보이죠?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제가 지금 블랙 드레스를 입었거든요. 이거는 메이비 베이비에서 후보에 없던 원피스였는데 요거를 구입해봤는데 아주 만족도가 높아요. 왜냐? 보통의 이런 드레스들은 암홀라인이 조금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어때요? 우리 알죠? 여기 뭐라 그랬지? 부유박? 저같이 살찐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가 볼록 삐져나와가지고 이것만에 단독으로는 조금 입기 힘든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를 탁 잡아줘서 제가 이거를 단독으로도 입을 수 있다. 조금 부담이 덜하다. 살짝 날씬하게 보인다. 그래서 요거를 저같이 좀 살집 있는 아줌마들도 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다. 뭐 휴양지에 가서는 저 뭐 누가 보겠어요. 벗을 수 있지. 요게 보시면 여기에 이런 레이스들 있죠. 요런 게 무조건 들어가면 비싸지더라고요. 여기 가슴팍에도 요런 레이스가 있어서 비싼가 봐요. 그리고 보통의 분들은 이게 좀 낙낙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워낙에 살이 쪄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언하겠습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저 그냥 행복하게 살자 이러려고 했는데 나이 드니까 먹는 족족 살이 쪄가지고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아요. 옷이 안 맞아서. 다이어트를 여기서 선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지? 뭘 걸지? 제가 조금 차후에 천천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저의 이제 이 살들을
보내줘야 할 때가 된 거 아닌가. 허리선이 딱 조금 아래에 쳐져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귀여울 수도 있고요. 안감 치마도 있어요. 속치마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진짜 이렇게 후리하게 입기에 그냥 이렇게 후리하게 입기에 너무 좋은 원피스다. 이거 진짜 그리고 면이 확실히 이게 조금 비싼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아 보여요. 바스락바스락 좋아요. 어떻게 저의 올 여름 쇼핑 잘 보셨나요? 제가 통통주 아줌마로서 조금 저와 비슷한 체형의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통통하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네. 이 날씬한 것들만 입을 옷들이 많은 이 세상. 우리 같이 이겨내보자고요. 내 다이어트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어떤 영상으로 올까요? 과연 다이어트 영상으로 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해요. 또 봐주셔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